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해설가 김재희입니다. 제주제자 밝을 희자 제주가 밝고 싶은 김재희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100년을 저의 관점으로 보는 작은 형식의 미술관처럼 책을 썼는데요. 책 이름은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입니다. 이번 강의의 부주제는 야누스적 앙꽈박.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는 야누스적으로 앙꽈박이 공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착안을 해서 이름을 지어봤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혼돈의 소용돌이 한 다음에 분단 이후 휴전기까지 가는데요.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고요. 혼돈의 소용돌이는 1945년부터 53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 휴전기는 1953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휴전기라고 특별히 제가 이제 지목해서 언급을 한 이유는 분단 이후 휴전된 상태가 우리나라 미술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보시면 근대 미술 배태기가 있고요. 또 근대 주익기 자본주의 어깨를 타고 온 서양 미술, 조선미술 전람회의 안과박 미술, 그다음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기의 전시체제 안과박 미술, 그리고 그 시대의 컬렉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역사에 나무를 치면 매듭이 지어지는 경우의 시기이기 때문에 불과 이제 10년이 안 되는 기간이지만 하나의 파트로 정해보았습니다. 해방공간의 미술과 한국전쟁기의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파트 3으로는 분단 이후 휴전기, 한국현대미술 탄생기에 국전의 안과 밖에서 일어난 1960년대 미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모색기 미술계 안과 밖, 1970년대 미술에 대해서 본 다음에 숙성기라고 이름을 지어서 1980년대 미술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한국 미술이 세계 현대 미술과 동시대성을 획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컬렉터들, 그리고 추상 미술의 흐름을 이제 간략하게 조망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컨텐츠를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왜 한국 현대 미술이 아니고 근현대 미술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가? 한국 현대 미술은 항상 근현대, 근자가 앞에 따라 붙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한국 현대 삶의 모든 시스템이 근대에 태동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 미술의 모든 어떠한 전체적인 구성이 근대에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6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KTX가 보이고 미나리가 보이며 현대백화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커피숍이 보이고 화장품 광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같은 SNS 광고로 차 뒤에 붙이고 스티커처럼 붙이고 다니는 차도 보이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기차도 근대기에 들어왔고요. 영화도 근대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근대기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천만 관객을 넘은 암살에서 미스코시 백화점 나오죠. 그게 근대기에 가장 유명했던 백화점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백화점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페는 뭐 김한길을 비롯한 아주 많은 작가들이 카페를 갖고 직접 카페를 경영하는 예술인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으로 말하자면 여자가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거리로 나가는 어떠한 그 시기도 근대기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제강점기의 문화통치 기간 동안에는 잡지가 정말 지금의 블로그나 SNS처럼 아주 잡다한 것들을 아주 많이 실어놓은 그러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개 가져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도 처음 생겼는데요. 일제에는 그 일제 식민을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 제도로서 국민학교를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공교육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작가는 박수근 작가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후에 또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 삶의 모든 시스템은 근대에 태동을 했고, 현대 미술의 모든 구조는 근대 미술에서 태동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세 파트로 나뉘어지지만, 파트 1, 첫 번째 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래서 시간 할애도 딱그 정확하게 파트 1과 파트 2가 2분의 1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이 더 강조되면서, 뿌리처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술계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생각하는 미술계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유족이 기증한 작품들의 컬렉션 전이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 명작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또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미술 명작 근대기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 보이고요. 김한기 아주 커다란 벽화용으로 제작된 작품 양쪽 주변에는 같이 인식의 활동을 했던 신사실파로 활동을 했던 유영국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쯤 보이는 그림은 장옥진 작가의 그림입니다. 이분들이 일제강점기의 미술을 배웠고요. 저는 특히 미술 애호가로서 미술가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그들이 미술을 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시기인데요. 바로 일제강점기, 문화통치 기간이 이 작가들의 10대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 한국미술 명작 그 전시 전경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는 한겨울 지나 봄 오듯이라는 특별전에 출품된 세안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 재색도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는 세안도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세안도를 가져온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술하면 추상미술계에는 김한기 작가가 대표적이고요. 서양화, 그리고 동양화의 대표적인 작가는 얼마 전에 타계하신 서세욱 작가이시죠. 이두 분이 모두 세안도를 그린 김정희의 후예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그러한 분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작한 세한도 속의 세한이라는 그러한 동영상이 보일 텐데요. 이제 이것은 김정희가 유배 갔을 때 그린 그림으로서 나중에 후에 서세옥이나 그리고 김한기 작가가 어떤 정신적인 자기들의 지향할 점을 문인화 풍에서 잡았는데 바로 그 잡은 부분의 작가 추사 김정희입니다. 하지만 추사 김정희의 그림은 꽤 오랫동안 그렇게 대중들에게까지 미술 공부할 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현대미술 할 때. 오히려 현대미술 공부할 때는 고희동이라는 작가가 나왔죠. 하지만 고희동이라는 작가도 우리나라 미술계를 위해서 많이 일을 했다고도 하지만 현대미술, 지금 100년 후의 작가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안도를 그린 추사는 19세기 중반에 이 그림을 그렸지만 서세옥이라든가 김한기, 기타 다른 문인화풍의 작가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와 보았고요. 동영상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다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안도는 길이가 사실은 가로가 1m가 좀안 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관람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10m 길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요즘 BTS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그 세안도를 그릴 당시 국제적이라 하면은 청나라를 말하는데 청나라에서 당대에 가장 명망 있게 생각하는 작가들이 김정희의 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창이라는 분도 발문을 나중에 글을 그 뒤에 붙여서 감상문을 썼고요. 청나라 시대의 작가들도 그 뒤에 후속으로 계속 감상문을 쓰면서 김정희의 작품을 지금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손석희 손창근 기증으로 기증된 작품으로서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새롭게 조금 더 자주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 된 것인데요. 이건희 컬렉션뿐만이 아니라 손창근 기증 컬렉션 등도 작년과 그리고 올해에 다 기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 파트 1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 경술국치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부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제강점기 전에 을사
늑약이 있었죠. 1895년도.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박탈이 됐고 통감 정치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화원, 미술계에서는 우리나라 도화원이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화원에서 일했던 분들의 활동이 그 뒤에 이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그 도화원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작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정척사파들을 그린 작가의 작품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1910년대, 그때까지를 근대미술 배택이라고 해요. 시작했다고 볼수 없고, 그것을 이제 뱃속에 담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때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최용신, 김규진, 오세창, 안중식, 조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용신은 고종어진을 그리기도 했고 독립운동과 초상화를 제작한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실아 영화배우의 고조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김규진은 서화연구회를 창설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초로 사진관을 창립을 했어요. 오세창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서화협회를 결성했으며 많은 우리나라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안중식, 조석진은 어진 화사였는데요. 1919년에 그 이전에는 서화미술원이라는 게 있었지만 서화협회 발기인이고 안중식은 초대 회장이었고 조석진은 2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안중식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사망을 하게 되고 조석진도 바로 1920년대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서화협회는 고이동에 물려받게 되고 성격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린 것을 작품을 보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용신의 작품은 제가 특별히 두 점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십장생도입니다. 지금 십장생도 1920년대 비단의 수묵담채라고 제가 써 놓았는데요. 명제를 가로가 310cm로 상당히 큰 작품이에요. 근데 이 십장생도, 여러분 혹시 십장생도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던 십장생도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최용신의 십장생도는 바로 우리 전통의 십장생도를 서양화식으로 약간 변형시킨 십장생도인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손끝에서 어떤 기운생동의 느낌이 나서 그 옆에 왼쪽에 새가 있는데요. 제가 감상했을 때 진짜 새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림 실력이 대단하신 정말 김규진, 오세창뿐만이 아니라 최용신님도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김규진의 총속정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김규진은 총속정뿐만이 아니라 순종의 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뭐, 어시스턴트하고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금강산뿐만이 아니라 총속정을 그렸는데, 제가 주상절리 작품을 가져왔어요. 이 작품은 8m, 83cm 이고요. 한몇년 전에 98년 만에 최초로 공개되어 있고 이게 창덕궁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존 처리를 하고 전시가 된 거를 제가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98년이 지나서야 이제 공개된 대중에게 공개된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규진 시대 때 사진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앞서가는 거잖아요. 제가 굳이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세상을 빨리 일찍 받아들인 것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사진은 영혼을 뺏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찍지 않았는데 김규진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사진술을 배우게 해서 아내를 찍고 아내가 여성분들을 찍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 사진관이 경성에 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지부를 만드신 그런 앞서가신 분입니다. 근데 오세창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가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문사 사장님이기도 했는데요. 33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간송 전형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경했던, 그리고 김환기 작가도 존경했던 그런 분이 오세창님인데요. 이제 글들은 지금 안국동에 가서 전시장을 둘러봐도 간간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규진 작가, 그리고 최용신, 그리고 오세창 님의 그림을 감상하셨고요. 제가 일부러 저는 작가의 생물 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각각 작가들의 생물 연도를 제그 PPT에 왼쪽 상단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술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당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분들의 미술가들의 삶이 확더 도드라져 살아나는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좋건 나쁘건 중요한 인물로 활동했던 분의 생물 연도도 기록해 놓았는데요. 최용신, 김규진, 오세창님 옆에는 고종의 생물 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고종은 1919년에 사망을 하셨죠. 그리고 뭐 최용신님의 그 매천황연 초상과 그리고 조석진 그리고 안중식님의 작품을 감상을 하실 텐데요. 안중식님과 조석진님도 굉장히 대형 작품을 많이 했지만 또 이러한 김영절지도라던가 산수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최용신은 특히 1910년에 경술국치 이후에 매천황연 이분이 이제 나라의 이름 설음 억울함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고 음독 자살을 하셨는데 그분의 초상을 1911년도 사망하고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최용신의 매천황연을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옷을 보시면 그림자가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초상과는 달리 입체감이 드러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전통적인 것과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배태되는 아직까지 서양 미술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조선 시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동양화는 아니고 조선 미술이라고도 볼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양식의 그림들이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리나라 현대 미술은 서양 미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양 미술은 사실상 서서히 온 것이 아니라 식민 자본주의 어깨를 타고 들어왔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최초의 서양화가로 알려진 고이동이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발과 임영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굉장히 나혜석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자주 소환이 되는데요. 그분의 활동은 그 당시 했던 활동은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지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김은호님의 작품 보고요. 서양에서 들어온 사진술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주경, 이퀘대, 이중섭, 장욱진 최초 서양화가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김기창은 김은호의 제자입니다. 김은호의 작품과 김기창의 작품은 서양 미술이라고는 불리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양 미술에 제가 같이 가져온 이유는 그때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이동, 김은호, 나혜석, 장발, 임영년 이분들이 살았던 시절과 유사한 시기에 태어난 분은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이네요. 예,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선생님의 그 님의 사망 연도를 알면 우리나라 역사가 보인다.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몸에 많이 드러나는 사람과 역사가 전혀 몸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김구와 안중근 님은 역사가 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경술국치 1년 전에 안중근은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1년 전에 김구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어떤 일제,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어떤 인물에 의해서 사살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그림들인데요. 제일 먼저 고이동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고이동은 이제 동경예술대학 졸업작품인데요. 이 고이당이라는 인물은 조선시대 때 이제 통역사이기도 했고 국내부에서 이제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1908년도에 국내부를 나오고 1909년부터 1915년까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근데 고이동은 일본 일제의 지원을 받고 관비로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그 당시에 활동했던
동경에서 활동했던 자료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고이동의 그 당시의 자료는 보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영친왕을 이제 영친왕이 일본으로 볼모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친왕이 일본에 볼모로 잡혀갈 때 데려갔던 분이 이제 고이동의 사촌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치색이 짙은 그러한 분이 고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항상 근원을 따질 때 고이동이 언급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 현대미술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는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영년은 이중섭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임영년의 작품을 어쩌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이미 관람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임용련은 이제 1901년도에 태어나서 3.1운동 때 중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망명에 가서 그곳에서 또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과 예일 대학의 미대로 졸업을 하는데 그때 수석으로 졸업을 한 작품이 바로 십자가상 종이의 연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등의 수상으로 받은 상으로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어 오산학교에 출근을 하게 될 때에 이중섭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임영년에게 배우게 됩니다. 이중섭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외색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오산학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학교이고 백석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독립운동가 문화예술가들을 배출한 학교인데요. 이중섭은 이제 그곳에서 임영년에게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배웠다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중섭의 스승이 임영년인데 임영년의 작품을 감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발의 작품을 감상을 할 텐데, 이제 장발은 카톨릭 신자로서 아주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였는데요. 서울대학교에 카톨릭 신자가 많은 이유는 장발이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상이고요. 장발은 휘문고등학교에서 이쾌대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쾌대 장발의 지도로 조선미술전람회 작품을 출품을 해서 1932년도에 입선을 하는데 이쾌대는 그 이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발 디마고는 괴를 달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장발님이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될 때에 김환기와 아주 막역했던 김용준, 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김용준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김환기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홍익대학교로 가게 되는 어떠한 계기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후에 정치에 이제 발을 디디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작가 외교관 이렇게 나오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나혜석, 우리가 이름을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고, 그리고 이분이 쓴 글을 볼 때에는 지금 써도 굉장히 파격적인 글들을 또 쓸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경성에서 최초로 전시한 사람이 바로 나혜석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임신 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언제냐면은요, 그 남편 김우영과 불란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스캔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데 이혼 고백서를 또 잡지에 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수원에서 정량을 할 때에 그때 정조 사당인 화룡전에 핀 작약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최근까지 도판밖에 못 봤는데요. 이건희 컬렉션에 들어있어서 그곳에 가시면 지금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혜석의 작품은 거의 다 유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마지막에는 객사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분이 되니까요. 나혜석은 사실 장욱진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장욱진 파트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순종의 초본인데요. 이당 김은호의 작품입니다. 이당은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본 사람이 조석진과 안중식이라는 분이 있다. 그분을 찾아가 보아라 해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금방 발탁이 됐고, 그림을 너무 잘 그리기 때문에 순종의 어진을 그리면서 일약 미술계의 대스타가 됐고, 그 스타성은 이분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승님들 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의 작품을 감상을 하겠는데요. 여기 흑백으로 특이한 사진이 하나 있죠. 네, 저희 친정아버지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1926년 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친정아버지 중학교 때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랑 닮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작품을 보면 먼저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는 파란 주경의 작품을 감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이 강의의 말미에 추상미술의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볼 것이기 때문에 주경의 작품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은 사실 앵포르멜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이제 생겨났다고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제강점기 때도 추상미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추상미술이 배격되는 시기였죠. 그 시대에도 주경은 이런 파란이라는 추상미술을 그린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김기창의 정청, 1934년도 그림인데요. 이때 김은호의 제자입니다. 김기창은 김은호의 제자인데 그림 실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림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낸 작품이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입선을 했는데 그 후에 연이어 입선을 하게 되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청입니다. 김기창은 귀가 잘안 들리죠? 그래서 조용히 듣는다는 뜻의 정청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을 보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죠? 그리고 소녀가 있습니다. 김기창님이 흠모하던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 시대 때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원하는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한복을 입고는 있지만 한복의 패턴도 일본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소파가 있고 축기가 있고 서구화된 한국인을 그린다고 그린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색감이 굉장히 아름답고 천재적인 어떤 소질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한국 근현대 미술 작가들은 정말 모두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입니다. 다만 근현대 미술의 100년의 흐름을 1시간 반, 2시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만 가져온 것이 너무 아쉽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작가가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한분 정도만 이분 중에서 공부를 시작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큐데 카드놀이 하는 부부인데요. 이 작품도 사실 한 1934년도 경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작가가 연도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193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큐데는 이제 휘문고등학교로 나왔고 장발의 이제 제자였지만 이큐데의 사상을 도움을 준 사람은 이큐데의 친형 이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여성은 일제 강점기 때 르네상스적 대표적인 지식인이었고요. 그다음에 해방공간 때는 여운형의 오른팔이 돼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월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큐데의 스승은 이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휘문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스승이었기 때문에 장발의 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양 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그림으로 보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일제 강점기의 젊은 부부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어떠십니까? 장미꽃이 이 여인의 배경에 있고요. 그리고 와인같이 보이는 잔이 있으며 그리고 그 잔은 반쯤, 3분의 1쯤 비워진 채로 그 다음에 그 잔에 어떤 그 온기, 그러니까 술기운 그런 것들은 이 젊은 부부의 뺨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 그림입니다. 인상파의 영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투 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민속적인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를 했는데요. 이퀘드는 우리나라의 아주 일제강점기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월북했기 때문에 1988년도까지 우리에게는 이름도 알려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가 이렇게 정면적으로 드러난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퀘드의 작품을 볼수 있는 것은 이 아내의 덕이 큽니다. 왜냐하면 반공이 국시인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 아내분은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많이 당했는데요.
아드님이 계시는데 이항구님이라고 그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당신 아버지의 작품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고 아들이 아버지 작품의 존재를 알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았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한 것이고요. 1988년을 기해서 월북 작가 해금이 됐을 때이 그림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90년대 전시가 되면서 한국 현대 미술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라는 말을 만든 게 만든 장본인이 익회대입니다. 그리고 장욱진 작가의 작품인데요. 1939년도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장욱진 작가가 너무 좋아해서 전쟁기에도 가져갔다고 하죠. 뒤에 보시면은 장욱진 작가의 나룻배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나룻배 작품이 이 소녀 작품의 뒤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원시주의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나라 소녀를 그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원시주의적, 민속주의적, 이러한 결, 간단하게 그리는 것, 그런 것들은 장욱진 작가 작품 세계의 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1941년도의 작품이지만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이 작품은 일본 평론가에 의해서 모니멘탈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사이즈 한번 보세요. 23.5, 26.6이지 않습니까? A4용지보다 작죠? 아, 물론 가로는 A4용지보다 2cm 키대요. 아주 작은 작품인데 왜 모니멘탈하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중섭이 왜 가난했기 때문에 은지화를 그렸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중섭은 어렸을 때 100칸이 넘는 할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평양에서 살았고요. 여러분, 평양은 그 당시 경성과 맞먹는 문화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차도 있었기 때문에 경성에서 평양까지는 금방 왔다 갔다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구려 고분벽화니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살았는데요. 그때부터 이중섭은 종이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섭이 캔버스에 그린 그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중섭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은 종이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이 그림은 특히 종이에다가 그 유화물감도 아닌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 유화물감도 아닌 연필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것 자체가 모니멘탈 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간을 한 화면에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그 면에서도 모니멘탈한 것입니다. 보이시죠? 소의 왼쪽 발 밑에 있는 희미한 발. 보이시죠? 소의 오른쪽 발에 있는 희미한 발. 소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드러낸 것입니다. 설마 미술 창작가 옆에 출품한 것을 지우지 않고 보냈을까요? 모르고 그건 아닙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주 많은 선을 그려서 이 소의 움직임을 이곳에서 표현하려 했고요. 이 소가 지금은 힘이 없다는 것을 소뿔이 꺾인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이 소는 일본인이 보기에도 조선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에서 전시했던 것이죠. 원래 이 전시는 일본에도 그러니까 제국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미술가들이 주로 자유미술가 협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제국주의자들이 자유라는 글자가 싫어하게 되면서 이름도 미술창작가 협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식민 조선에서 유학 가서 일본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은 조선 관전인 문전, 그러니까 조선 관전은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에서 실행한 조선미술 전람회와 같은 격인 거죠. 그곳에는 출품하지 않고 이과전이라고 해서 일과전이 아니라 이과전 출품 그리고 미술창작가협회 같은 곳에 출품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익회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 학교 이런 곳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김기창은 김은호의 제자. 김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제 해방기까지 친일을 했죠. 김기창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익회대는 궤를 달리하고요. 이중섭도 궤를 달리하고 장욱진도 궤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박이소 작가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예술가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작품에 옮긴 교양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의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김은호와 익회대 그리고 이중섭 등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일본에서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오면서 문화통치로 바뀝니다. 그 전에 무단통치 때는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칼을 찼던 거죠. 언제라도 칼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교육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3.1운동 이후에는 문화통치를 표방합니다. 사이토 마코토가 굴뚝청치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굴뚝 밑에서 막 태우는 겁니다. 그럼 굴뚝에서 연기가 날 것이죠. 그 연기에서 냄새가 어떤가 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 굴뚝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이토 마코토가 직접 한 단어이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괴를 달리하는 안과 박 미술인데요. 제가 표현하는 안과 박은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활동을 왕성히 한 사람들이 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조선미술 전람회 출품을 아예 안한 사람들을 박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인성과 박숙은 심영구는 조선미술 전람회 안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한기, 길진석, 김용준은 일반에서 아방가르드한 미술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셋 모두 문인치학 추사 김정희 후예라고 볼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980년대에 민중 미술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었죠. 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미술이 있었습니다. 카프라고 해가지고요.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프로예맹으로 이제 줄여서 불리기도 하는데요. 김복진과 안석주는 그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도 넣었는데요. 원래 이상은 미술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 형편도 생각하고 해서 건축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상은 건축지의 표지화에 응모해서 당선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술가들하고 아주 친해서 길진섭, 이 위에 있는 길진섭 이분은 이상이 1987년도에 사망했을 때, 객사했을 때 데스마스크를 친구들하고 만들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작품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조선미술 전람회 안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이인성, 박숙은, 그리고 심영구입니다. 심영구 작가는 후에 전시체제 기간 동안에 친일 미술을 많이 그리고요. 이인성도 이제 그림을 그리기는 했는데, 박수근은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또 그런 전쟁 동료 그림은 그리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수근은 초등학교만 나왔죠. 박수근이 자필 이력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국민학교 졸업 후 독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수근은 정말 양구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게 살지 않아서 뭐 서당에도 다니고 했는데 국민학교 다닐 무렵에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졸업하고서는 더 이상 공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수근은 혼자 그림을 공부했는데요. 박수근은 인품이 정말 좋았는지 일본인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한국인 분들도 박수근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다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독려를 해서 박수근은 어린 나이에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요. 스스로 기록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박수근이 1960년대에 어린이 잡지에 기고한 게 있어요. 그곳에서 나는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박수근이 양구 시골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밀레를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쓴 글을 보고 아, 이거다라고 느꼈습니다. 박수근이 기독교 신자예요. 부모님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림을 가져왔을 확률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수근은 밀레의 어떤 약간 암울하면서도 그리고 노동의 신성함을 그리는 것에 감동을 받은 듯한데요. 박수근의 봄이 오다. 1932년도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입선한 작품에서는 그 기운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하는 여성이 보이고요. 아직은 황폐하지만 나무, 앞으로 잎이 자랄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뒤에 그렸는데요. 이 봄이 오다 작품 뒤에 있는 나무를 자세히 기억해 두시면 박수근이 평생을 걸쳐서 그리는 나무의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후에 박수근이 이 나무를 많이 그리고요. 이 나무는 박수근 미술관에도 심겨져 있어서 박수근 나무라는 호칭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1932년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하고 그 후에 계속 출품을 했습니다. 뭐 이퀴드라던가 이중석, 김만기 같은 분들은 유복해서 유학을 가가지고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을 하지 않아도 예술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박수근은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서화협회, 제가 말씀드린 서화협회는 1937년까지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동양화 일색이었기 때문에 박수근은 국민학교에서 도화 시간에 배운 미술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 이제 조인해서 활동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미술전람회를 위주로 활동을 했고요. 박수근보다 두 서너 살 많은 이인성은 대구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구의 유지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도움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가서도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림 공부를 하다가 일본에 간 지 1년 후에 1932년도에 일본에서 그림을 그려서 조선미술전람회에 보내요. 그때 보낸 그림이 바로 카이유입니다. 이것도 수채인데요. 종이의 수채입니다. 색감을 보시면 이제 이인성의 색감 다루는 능력을 아실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원래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이후에 일본 천황실 쪽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90년대 겨우 구입을 해서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되어 있죠. 서양미술 1세대들의 작품 중에서 심영구 작가의 작품을 볼 텐데요. 심영구 작가의 1939년도의 포즈입니다. 심영구 작가는 1939년도면 이제 이미 중일전쟁이 시작됐죠. 중일전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그렸다고 보이는 그림인데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그 옆에 학이 보이시죠. 여인이 슬리퍼를 신고 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먼 곳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는 학이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학이 그려져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박래현님이 그리신 이번에 여인 좌상 뒷모습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건희 컬렉션 가셔도 학을 많이 못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심영구 작가는 그래도 학을 컬러풀하게 그려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그림에도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을 그렸다는 것은 전쟁이 승리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만은 보지도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갔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학을 접어서 기원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심영구는 이제 그 태평양 전쟁기에 그 전쟁 동료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고 보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조선미술전람회 밖에서 활동을 한 작가인데요. 제가 이제 책 표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책 표지가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근대기에 가장 중요한 잡지인 문장 잡지의 표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장 잡지도 최근에는 전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제가 미술의 문학을 만났을 때 전시에서도 봤고요. 대구에서도 이 잡지의 표지를 보았습니다. 문장 잡지의 글씨는 이분들이라 함은 김용준과 김한기와 길진섭, 이태준 이분들이 김정희의 글씨체에서 가져왔어요. 김정희의 글씨체에서 가져온 문장이라는 글씨이고요. 길진섭이 장정을 했고 그다음에 김용준이 그림을 그렸고 안에 또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들은 김한기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는 1939년도에 나왔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1939년도부터 1943년까지는 전시체제의 창시 개명의 내선일체 겹쳐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것도 이제 대외적으로 내놓기 힘든 시기에 이분들은 이렇게 용기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용기 있게 우리나라 미술과 문학의 맥을 잇는 작품을 잡지라든가 이런 곳에 기고를 했습니다. 길진섭의 자화상이고요. 1932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고이동의 자화상 보셨죠? 고이동의 자화상과 길진섭의 자화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어떤 것이 더 개인적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림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진섭의 작품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월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환기의 베스트 프렌드, 이중섭의 베스트 프렌드들은 대부분 북한으로 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추사 김정희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소치허련 이 그린 김정희와 그리고 부리설란도, 김정희 부리설란도 엽서인데요.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DNA, 항우미술의 오늘과 내일 전시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에도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김정희의 몽란도인데요.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는 김환기하고 막역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김환기에게 보낸 엽서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김환기의 1938년도 작품 론도를 보시겠는데요. 이러한 추상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문화대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지만 193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림은 미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폄하하고 배격했죠. 무엇인지 알수 없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것은 추상미술계, 세계 미술계하고는 괴를 같이 하는 그림이죠. 김환기가 길진섭, 그리고 김병기. 김병기는 이제 백세 화가로 생존해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정말 감사하게 오래 생존하셔서 여러 가지 현대미술 작가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이제 그곳에서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 대한 자세한 글을 쓰셨습니다.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는 일본에서 김환기와 길진섭, 그리고 김병기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그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의 건물이 르꼬르비지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작가가 회고하기를 우리는 그 당시에 몬들이 아니라 칸딘스키의 미술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상적인 그림은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많이 그려졌고 추상적인 그림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자의식을 나타내는 그림, 그런 것들은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그려졌고요. 그럼 민중을 생각하는 작품은 또 없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중을 생각하는 작품, 그리고 민중의 어떤 마음을 아파하는 작품, 그런 작품들이 이제 카푸,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뱅에 활동한 작가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졌습니다. 김복진과 안석주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상은 이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망에서 활동했던 작가는 아니지만 그 러시아 구성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표지 디자인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당시 우리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러시아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러시아로 가긴 하잖아요. 주세주크하고 결혼해서도. 가서 이제 공부를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스탈린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문을 닫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스탈린이 이제 지배하던 당시부터는 또 우리나라도 청일 운 전쟁의 병창기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안석주의 만문만화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열받는 사람 보이시죠? 이그 열기,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더운 여름에 노동을 하고 있는데 더운 여름에 화기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에 외부에서는 그 아리따운 여성과 그 다음에 남자가 야유회를 가는 듯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남자가 찡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안석주는 이 안에 있는 남자의 심경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조선 박람회 그림도 그리긴 했는데요. 안석주는 여기서 종로서 대대확장이죠. 대확장이 아니라 대대확장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기 힘든데 이렇게 종로경찰서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표현의 만문만화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그림을 그렸던 안석주도 1941년도 경에는 이제 친일 어떠한 영화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잘 만들고 그리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제너럴 스페셜리스트였는데요. 제가 이 안석주라는 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느낀 결과는 이광수 같은 분들은 아예 그 초창기부터 친일을 했습니다.
근데 안석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920년대, 30년대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작품도 많이 남긴 사람인데요. 그 가족 구성원을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많고, 그 1941년쯤 됐을 때, 제그몇 사, 나이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6, 7살, 5살, 이 정도 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안석주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근대 시기 1941년도에 친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도 할수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복지는 우리나라 조각의 선구자인데요. 고이동이 유학에 최초로 갔다 오신 분인 것처럼 김복진도 최초로 조각을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상도 받았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조선 평동계에서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동생도 이제 평론가로서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조각 작품을 한번 보시는데 소년인데요. 1940년대 작품인데 1936년도에 여러분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이 마라톤 금메달 땄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베를린 올림픽 송기정 사진하고 이 김복진의 소년하고 해서 같이 글을 쓴 것을 봤는데요. 진짜 일반인이 봐도 참 유사하긴 하더라고요. 김복진은 이제 불상도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지만 감옥에 가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고 그리고 일찍 사망했습니다. 1940년대에 그 전시체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시작되기 직전에 사망을 하신 거죠. 안석주는 이제 1950년대에 사망을 했는데요. 안석주는 아드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해방공간 동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러한 곡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상이 1937년도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1937년도 하면 그때 우리나라 1970년대 유신체제 말기에 경범죄 있었죠. 그럼 약간 경범죄식으로 이제 잡혀간 건데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애국운동을 했을 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상의 자료로 자세히 보면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거의 경범죄 형식으로 잡혀갔는데 워낙에 몸이 약해서 안타깝게 이제 일찍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1937년도가 바로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시체제가 더 심화되던 바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대 시기에 사망한 중요한 사람의 사망 연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알수 있다라는 걸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1940년경으로 와 있습니다.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의 전시 체제 중에 안에 있는 미술과 밖에 있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작가로는 김기창, 심영구, 김은호, 그리고 익회대, 문학수, 이중섭, 최재덕입니다. 김기창 작가와 김은호는 이제 스승과 제자 지간인데요. 그때 창씨개명과 함께 전쟁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활동을 했던 익회대, 문학수, 이중섭, 최재덕은 순수 미술을 지향하는 신미술가 협회를 결성해서 1941년부터 1944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이 신미술가 협회는 순수 미술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범죄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에 순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예술 성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을 공부할 때 시대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품들을 보실게요. 작가는 아니지만 이광수가 창씨개명을 독려하는 그러한 글을 쓴 것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솔선수범에서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천황을 존경한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유명인이잖아요. 무정을 써서 얼마나 유명해졌고 그런 분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심영구 작가의 호주에서는 아까 종이 학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김기창 작가의 국민총력이라고 쓰여진 그림이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금차복납도라는 작품이 이제 있는데요. 1937년도, 39년도는 그렇게 내선일체가 완전히 심각하지 않을 때였는데 이제 미리 그것을 국민들에게 독려하는 차원에서 작품 활동을 한 것이죠. 친일 여성 단체인 애국 금차회가 금비녀 11개, 금반지, 금기이개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일제의 성전 승리를 위한 국방 헌금으로 납부한 그 장면을 김은호가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 활동들을 전시 체제 내에서는 일제와 동조하는 괴를 같이 하는 그러한 작품을 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셨고요. 또 지금은 완전히 반대,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나라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 하지만 최진덕이나 문학수는 월북을 해서 우리가 그림 자료들을 많이 볼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서 이름이 인식되지 않았지만 익회되는 아까 보신 그 부부 상에서 아내에 의해서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술을 보존하고 컬렉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컬렉터들을 각 파트 1과 파트 2에 제가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곧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익회대 부인도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1943년도 신미술과협회 때 그린 그림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바로 보셨던 그 심연구의 초상화하고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기만의 미술 세계를 독자적으로 연구한 노력의 흔적이 여실히 보이고요. 그리고 익회대가 그렸던 여인상은 항상 자주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인디비주얼, 개인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굉장히 뭐랄까, 익회대의 그림을 보면 뿌듯하다고 할까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익회대가 그리고 이중섭이 이런 그림을 그리던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평양 쪽에서 굉장히 많은 고분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러한 고분 벽화에서 영향을 익회대도 받고 이중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익회대 부인상의 뒤쪽에는 이렇게 말들이 힘차게 달리는 하지만 굉장히 어수선한 어떤 뒷배경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여인은 마치 명상을 하는 듯한 자세의 여인을 그려놓았고요. 그리고 그 유화의 기름기가 싹 빠진 듯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중섭은 지금 우리가 이제 도판으로만 남지 않아서 흑백으로 보여드리는데요. 그때의 망월 시리즈가 있었는데 망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망월 그림과 문학수의 춘향 단재 지도 그 그림을 보시면 유사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익회대를 이중섭도 굉장히 친한 형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했지만 이중섭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문학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재덕 작가의 작품 한강의 포플라 나무인데요. 한번 보세요. 나무가 굉장히 크고 왼쪽 하단에 보면 돛단배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곳에서 멀리 있는 한강을 바라본 풍경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건너편 둑두 이제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최재덕의 포플라 나무는 이번에 미술인문학을 만났을 때 전시에서 출품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이중섭과 최재덕은 동갑내기 친구인데요. 이 동갑내기 친구가 해방공간 동안에 미도파 백화점에서 벽화를 그립니다. 이중섭은 벽화 그리는 게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은지와 또 사실은 벽화를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보셔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편지를 쓴 글도 있으니까요. 근데 최재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중섭이 같이 그림을 그렸을까 했는데 미술인 문학을 만났을 때 전시는 끝났죠. 도록을 한번 관심 있어서 보시게 되면 미술 전시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건 도록이로 남으니까 도록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도록을 보시면 최재덕의 다른 작품들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런 그림의 스타일에 최재덕이기 때문에 이중섭이 같이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사실파 활동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굉장히 빛나는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활동했던 이중섭과 같이 활동했던 익회대, 최재덕, 문학수 이런 분들이 다 월북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또 김환기도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하던 분이 많이 북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사실상 우리나라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들의 10대, 20대 시기는 약간 신화적으로 남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컬렉터들인데요. 손재영과 간송 전형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손재영님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안 계실 테고요. 간송은 이름을 아는 분이 아주 많이 계실 겁니다. 훈민정음도 전쟁기 또 이렇게 보관해서 했다는 것도 텔레비에 나오고 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간송은 오세창의 제자고 간송이라는 호도 오세창이 지어줬습니다. 근데 손재영은 어떤 분이냐면 조선미술전람회도 많이 참가했고 국회의원에도 이렇게 나가고 아주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간송 전형필도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컬렉트를 했는데요. 손재영님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도 소장에 있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소장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의 선거에 나가면서 떨어지고 하면서 가산을 탕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병철 회장에게 팔고 그다음에 손재영님이 어려울 때 그러한 작품들을 이건희 회장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손재영님이 사실은 세안도 또 다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의 세안도를 기증한 송창근 손세기님 그 가족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았는데 사실은 손재영님 덕분에 우리가 세안도를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안도를 연구한 일본 학자가 사실은 일본에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손재영님이 정말 몇 번이고 그대에게 찾아가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중한 작품이니 돌려다오 돌려다 해서 뭐 얼마를 주고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손재영님한테 감복을 해서 이제 세안도를 손재영님 손에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손창근 손세기님 그 세안도 앞에 동영상 보여드렸죠. 이제 그 전에 소장하신 분이 손재영. 손재영님이 소장하지 않았다면 손창근님이 사실 수도 없었고 또 손재영님이 인왕재색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또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컬렉터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술계 흐름에서 분이라서 제가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시기적으로는 뭐 10년이 안 되는 기간이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의 어떤 매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트로 나누어서 혼돈의 소용돌이라는 제목으로 일제 강점기 직후 해방의 소용돌이 그리고 전쟁기의 그림들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공간기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은 익회대이고요. 또 유영국, 김환기 이분들은 신사실파로서 우리나라 초상미술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기에는 김환기, 장욱진, 조양규님의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방 공간기 때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익회대 작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현실을 바라보는 그림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 그림이 미화되고 그리고 왠지 그림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선입관이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 때부터 고착되어 왔었는데 그 고착된 것이 이제 1980년대까지 지속된 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영향이 크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따 마지막에 초상미술의 흐름 간단히 흐를 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익회대 김환기 유영국님이 그 해방공간 등에 그린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신사실파 때 그린 그림인데 장욱진 님도 물론 신사실파 참가를 하긴 했었는데요. 후에 전쟁기 때 그린 그림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유영국 님과 그다음에 김환기 님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아, 김환기와 유영국 작가의 작품을 보면 지금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 전경에 있는 그림과 사뭇 다르죠. 완전 초창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과 다른 자료에도 많이 없는데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가면은 디지털 자료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고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사슴이죠? 사슴과 달. 이거는 김환기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곳에는 달항아리도 있고 매화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1963년도에 상팔로 비엔날레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완전 점화로 바뀌게 되죠. 김환기 작가에 대해서는 제가 점화를 보여드릴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김한기의 이런 것들이 다 점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김한기 작가는 몬드리안 영향을 제법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기우기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림도 그렸는데, 그거는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술 애호가로서 그런 생각들은 약간 비판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것들,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떠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선이 있는 구도의 유영국 작가 작품입니다. 물론 곡선도 보이지만 될수 있으면 직선을 지향하는 작품이 추상 작품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상 작품을 그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김한기 작가와 유영국 작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추상 미술을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케데의 작품 중에서 가장 여러분께 많이 알려진 자화상인데요. 이케데의 자화상은 분단된 상태의 지금의 우리의 자화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케데가 자화상을 몇 개를 그렸는데 그 전에는 자화상을 그릴 때 배경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이케데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케데가 30살쯤에 이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해방된 후에 그 이케데가 당신이 우리나라 땅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땅 이곳이 어디인가 하는 그러한 글도 있는데요. 성북동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공간 동안에 이케데는 성북동에 성북회화 연구소를 만들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렸을 확률이 큰데, 시골 같은데 하지만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초가집이 있었고, 그리고 도남동, 제가 성신여고로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자연 풍광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가 이케데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밝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는 환경은 이제 밝은 세상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100%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눈이라던가 어떤, 그리고 모자. 모자는 서양의 것이고 옷은 동양의 것이고요. 그다음에 팔레트는 서양의 것인데 모필은 또 동양화 모필이잖아요. 실제로 이 그림에서 이큐되는 마무리를 동양화 모필을 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독보적인 이케데의 자화상을 감상하셨고요. 그다음에 유영국과 김한기의 작품도 감상했습니다. 네, 전쟁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김한기의 피난열차와 나룻배입니다. 이 나룻배가 바로 1939년도에 그렸던 원시적인 그 소녀상, 정감 있는 그것을 이제 그 뒷부분에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전쟁기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릴 수 있었죠. 장욱진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직원이기도 하면서, 이제 전쟁기 때 직원이기도 하면서 과거의 작품들을 많이 감상했을 확률이 있는데요. 김홍도의 그림에서 보면 이런 나룻배에다가 소를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앙박물관에 있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전쟁 기간 동안 자전거도 싣고 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김한기의 작품 피난열차인데요. 피난을 이렇게 낭만적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 꽃다발 같이 느껴진다는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질문을 하면.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로트렉과 이러한 작가들이 많이 그런 수잔 발라동이라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수잔 발라동도 그 작가에 따라서 굉장히 밝게 그려지는 게 있고, 로트렉의 그림은 굉장히 피폐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보이게 되어 있는 건데, 김한기 작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정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정적인 추상화를 그리겠다고 마음을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먹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손바닥을 지장처럼 찍어가지고 그 글을 일어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김한기의 작품 세계는 일관성 있게 서정적인 추상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양규의 작품인데요. 제 책에도 나오는 작가예요. 근데 조양규 작가, 이케데 물론 김한기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조양규 작가는 사실은 저도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도슨트가 되고 200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아리랑 꽃이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임팩트 있는 작가가 저에게 조양규였습니다.
근데 조양규의 뭐 창고 시리즈라든가 맨홀 시리즈 아주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은 한국 전쟁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관한 그림을 조양규가 일본에서 그린 그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도판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확대하니까 깨져요. 너무 아깝죠. 그 콜비츠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한국 전쟁 중에 서 있었을 만한 슬픔을 다룬 그림으로는 이 그림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 굉장히 얼굴이 큰 어머니는 모국, 한국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어린이는 잃어버린 우리 민족, 땅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 땅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찾았는 줄 알았는데 또 전쟁이 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조양규는 왜 일본에 갔냐면 1926년생인데요. 3학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간 다음에 북한에도 기록이 없어요. 북한에 가자마자 체코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조양규는 그 남쪽 지방 진주로 기억하는데요. 진주의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로당 원이었다는 그리고 또 혹자에 글에서는 그 남로당 길을 국민학교에 꼽았다는 이유로 그때는 4.3 사태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제주도 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그 좌파 우파가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했고 그리고 반대하고 찬성함에 따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양규는 일본으로 망명을 가고요. 창고 노동자 인부 생활을 하면서 무사시노 대학, 이케대도 나오고 한그 제국미술대학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민중들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그림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폐해진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요. 일본 미술계에서도 아주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미술계도 우리나라만큼 리얼리즘 그림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 네. 그래서 조양규는 일본에서 더 유명한 그러한 작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컬렉터 중에서 제가 하정웅이라는 분을 이제 이 PPT에 올렸는데 저도 이제 조양규 작가의 저작권 허락을 받을 때 하정욱님과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친절하게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감사했는데요. 이 하정욱님이 조양규의 작품을 다 소장을 해서 남아 있는 건 그나마 그분이 소장을 해서 있는데요. 하정욱님은 조양규 작가가 이제 일본에 갈때 TV에도 나올 정도로 미술계에서 유명했는데 그때 이제 보고서 이 하정우님도 너무 가난하니까 북한으로 가려고 북송선을 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북송선을 타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잠시 사물을 봐달라고 해서 머물다가 나중에 사업을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면서 작품들을 많이 수집을 합니다. 이완 작가의 작품도 이완 작가가 파리에서 전시할 때도 도움을 주고 이번에 부산시립미술관에 가니까 하정웅 동상도 있고요. 광주시립미술관에 가면은 하정웅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분단 이후 휴전기에서 현재까지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파트 1보다는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란선 쌍둥이라고 할까요? 다르게 생겼지만 어딘가 뭐 비슷한 그러한 현상들이 일제강점기에 나타나던 현상들이 우리나라 현대미술 1953년부터 현재까지 말하자면 1990년대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미술 탄생기, 근대미술 배태기부터 탄생기 말씀드렸죠. 1960년대에는 1910년대가 근대미술 배태기, 서양미술 들어왔다면 1960년대에는 한국 현대미술 탄생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53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고이동이 이제 그 좌파가 전부 없어진 상태에서 한국 미술계를 이제 사실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단어를 쓰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달리 이렇게 표현할 말은 별로 없어서 좌파 우파라고 하니까요. 왜냐면 그 개념도 정리하기 시작하면 한없는 층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1960년대 초반까지 국전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분, 그러니까 국전 대통령상 타고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고이동 이분이 한국미술협회를 주관하면서도 이제 시작된 것이 그때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탄생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895년도부터 1910년대까지가 근대미술 배택이라면 또 제가 볼 때 1953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한국 현대미술 배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미술 탄생기는 1960년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고요. 물론 1957년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시 되는 전시는 1960년 10월입니다. 4.19가 1960년 4월 19일에 있었고 1960년 10월에 국전이 있었는데요. 국민적인 어떠한 그 대중들의 열망 그리고 미술가들의 열망도 국전과는 반대 노선을 걷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덕수궁벽 영국 대사관 입구에 미협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김봉태님의 눈물 위시에서 윤명로 이런 분들이 이제 전시한 벽전 그것이 이제 시초가 돼서 근데 조각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상 미술을 할때 제가 회화를 위주로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조각을 여기 등장시키지 않았는데요. 뭐 김봉태 작가의 작품과 아주 유사한 조각들. 유사하다 그러면 조각가들에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조각은 3차원으로 시대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그림은 2차원으로 표현하는 거임에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음악도 궤를 같이 해서 가고 있잖아요. 문학도.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추상미술가 박서보님하고 김종학님의 작품도 보시겠습니다. 서양미술은 그렇게 이제 궤를 달리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화. 동양화라는 단어가 사실은 일본에서 만든 단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양화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때까지 없었고요. 일본은 일본화 그리고 동양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나라의 그림은 일본화였고 그 외의 그림은 이제 동양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동양화가 많은 동양화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명지에는 이제는 한국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동양화가 저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희 대학교 때도 다 동양화를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화든 동양화든 아직까지도 한국화의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분도 계시니까요. 묵님의 1960년 3월에 이제 창림된 묵님의 서세웅님의 대표적인 작품을 보시겠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들은 단색화 작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억대. 굉장히 비싼 가격, 김한기 작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행위 예술은 1960년대에 탄생하고서 2000년대까지 외곽에 있다가 지금 굉장히 다시 두드러지게 조망받고 있는 예술입니다. 김구림님이라든가 정강자님의 작품들이 아주 새롭게 조망이 되면서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국전에서 활동한 작가와 국전 밖에서 활동한 작가의 작품을 같이 보실 텐데요. 그때 1960년 10월에 국전이 덕수궁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1960년 10월에 밖에서는 벽전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출품한 분이 김봉태님인데 김봉태님의 바로 이 작품을 전시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추상 작품을 전시했어요.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유주님의 여인상이 바로 이 작품은 아닌데 이런 형태, 이런 식의 구상을 그리신 분이고요. 이 분이 이제 1960년대까지는 대통령상을 타는 그러한 그림의 분위기였어요. 이 김봉태님 같은 작품은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1970년대에 가면 또 이런 미술이 주류가 되지만요. 그리고 박서보님의 원형질 작품 그리고 김종학님의 작품 603입니다. 덕지 덕지 했는데 작품을 실제로 보면 이게 움푹 패인 느낌이 들어요. 박서보님의 그 원형질 작품은 움푹 패인 느낌이 들고요. 뭔가 이제 육체 같은 느낌은 들지만 어떤 육체인지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러한 고통받고 있는 척추를 드러내는 듯한 느낌의 원형질 작품이고요. 김종학님의 작품은 뭔가 이게 두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뼈로 보이는데요. 뭐라고 형용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어떤 인간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그러한 작품이 김종학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보실 것은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유주님의 작품과 그 외에 다른 박서보, 김봉태, 김종학님의 작품 경향의 차이점을 이제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중요하게 생각되는 행위예술 파트와 그리고 묵님의 서세용님의 작가인데요. 그 왼쪽에 동그란 그 꼬마에 보이시나요? 그게 저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그이 사진은 뭐 5살, 6살 때니까요.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뭐 서세용님이라든가 김그림님, 정광자님은 이렇게 성인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시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제 사진을 가져왔고요. 서세용님은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 1962년도에 비명이라는 작품인데요. 뭐 스크림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비에 새겨진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천에 이제 수묵화 형식으로 그린 건데 이때부터 우리나라 수묵화가 굉장히 이제 계속 발전이 되면서 변화 발전되면서 1980년대에는 수묵화가 주류를 이루게 하는 어떤 데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서세용님이고요. 서세용님은 제가 아까 동양화단에서 김용준의 영향을 받은 분이 서세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용준이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전쟁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다가 동국대학교로 갑니다. 장발님하고, 별로 이제 관계가 틀어져서 동국대학교로 갔다가 중요한 거는 전쟁기에 서울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공산치하에서 서울대에서 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때 서세용님이 김용준님에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후에 많이 배웠다는 걸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분이 바로 서세용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행위예술이 1960년대 말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광자님의 투명풍선과 누드 작품이고요. 1968년도. 그 다음에 김구림님, 1969년도에 24분의 1초의 의미입니다. 제가 그 2009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2007년도인지, 2007, 8, 9년도 사이에 한국 행위미술 역사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해설을 했었어요. 그때 24분의 1초와 정광자님의 작품들을 다볼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이분들이 대단한 작가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의미를 했는데요. 지난해에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기념전 광장전도 제가 해석을 했는데, 해설을. 그때는 이분들이 대단한 작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구림 작가는 테이트 모던에서 이제 전시도 하고, 그곳에 이제 소장도 됐고. 근데 정광자님은 광장전 할때 보니까 광장전에 출품된 어떤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을 재제작한 거죠. 그 작품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초대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하면서, 김구림님과 정광자님의 행위예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때 말이죠. 그 미술계 잡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미술계 잡지는 1970년대, 80년대 주류 미술계에 글을 실으느라고 이런 분들의 글을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그런 바람에 썬데이 서울 잡지에서 이런 행위예술 하는 분들 관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서 광장전에서는 무슨 미술계의 중요한 잡지보다도 썬데이 서울을 더 많이 제가 그 아카이브 공간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세옥님, 그 다음에 김구림 정광자님의 작품을 보았고요. 서세옥님과 김구림님 그 사이에는 전두환이라는 분이 1931년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분단 이후 휴전기에서 1970년대 모색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단세조 경향의 작품들, 그리고 민족 기록화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미술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박현기.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미디어 아트를 우리나라에서 백남준이 1984년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활동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박현기입니다. 아, 특별히 제가 박스보님의 작품은 두 개의 굉장히 극단적인 작품을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묘법, 1973년도의 작품이고요. 일부러 제가 같은 해에 그려진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민족 기록화 수출입국입니다. 근데 그 예술가가 하나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관점으로
표현하는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박서빌 작품 두 작품을 볼때 어떤 느낌이 드실지 제가 이제 궁금을 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고 인터넷에 다 있는 그러한 이미지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 기록화에 굉장히 서울대학교나 홍대 교수님들이 그렸는데 그때 반발하는 그 역사화가의 작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역사화가의 의미라는 것을 새롭게 고찰한 작가가 있는데요. 서용선님이에요. 그분의 어떤 역사화와 이 박서보 작가의 민족 기록화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관점을 키우는데, 비평적인 관점을 키우는데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이의환님의 작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 부산 시립미술관에 갔을 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썼다고 했잖아요. 책 제목은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이고요. 그때 그게 이제 24명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들에 대해서 도슨트와 함께하는 미술관 형식으로 꾸몄는데요. 그때 한국 현대 미술에 관한 책은 많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저작권 때문이거든요. 큰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작권을 2년여에 걸쳐서 작가들과 다 컨택을 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이완 작가님하고도 이제 컨택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허락을 해주셨고요. 이분이 우리나라 미술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서보님은 아까 이제 민족 기록화도 그리기도 하고 묘법을 그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970년대에는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미술사 폐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추상화가를 해외에 소개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박서보님이 자기 작품과 함께. 그러한 큰 역할을 또 하시기는 했고요. 반면 또 이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 추상미술계와 또 아방가르드 미술계 ST그룹이나 AG그룹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것은 이우한 작가님의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 미대를 몇 개월 다니다가 일본에 가서 니혼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거든요. 근데 니혼대학교는 김만기 작가가 졸업한 학교니까 동창생이죠. 그 니혼대학교 분들이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우한님은 이제 거기에서 책을 원래 이제 서울사대 부고로 나왔는데 그곳에 있는 도서관을 다 책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최영국님이라고 계시는데 얼마 전 사망하셨어요. 근데 로덴 갤러리에서 전시한 그 도록을 보면은 그두 분이서 선생님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선생님들 자극을 하려고 이두 분이 그 책을 다 읽었다. 그 정도로 이우환님은 한국 책도 많이 읽은 분이고요. 일본에 가서도 작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우환의 에세이는 일본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잘 쓰는 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론을 철저하게 일본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노화의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번에 또 이론서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나라 미술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박서범인과는 다른 의미로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우환의 선으로부터인데요. 이우환의 선으로부터는 너무나 제가 제 기억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2009년도경에 컬렉션 미술관을 말하다라는 전시가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때 한 1년 정도 해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으로부터 이 작품은 어느 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전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그러한 작가이고요. 그다음 박형기님의 작품인데요. 박형기는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이고 여러 예술가들도 다 힘들게 하셨지만 박형기님은 굉장히 어렵게 오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 좀 약간 지방 쪽에 있다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홍대 미대로 들어왔는데 건축가로 전과를 하면서 인생의 궤를 이제 바꾸고 우리나라 이분이 42년도생인데요. 대학교 때가 어느 시대겠습니까? 군대 갔다 왔다고 쳐도 1960년대잖아요. 1960년대에는 새마을운동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는 무당이라던가 초가집과 함께 모든 게 사라졌다라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게 모든 게 사라졌다 할 정도로 이제 싹 바꾸면서 경제개발 계획이 세우면서 그 경제개발 계획을 진행을 시키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국민학교 책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또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나오고 하지만 박형기는 그 역사를 잘못 배웠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점으로 보니까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대구에 있는
그 망거당 있는 문씨 집안에 가서 우리나라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인들의 작품들, 이런 것들, 유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하려고 했던 작가입니다. 그리고 박형기, 저도 해설을 했었는데요. 그 학예사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오른손으로 벌고 왼손으로 작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번 돈을 가지고 했는데 대구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때 대구에 아파트도 많이 세워지고 이럴 때라 70년대 때. 그래서 그때 번 돈을 이제 작품으로 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대구 미문화원에 많이 갔던 거죠. 대구 미문화원이 미술계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술가 분들이니까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그 대구는 우리나라 전쟁기에도 폭격을 받지 않아서 이중섭도 전시할 때 대구에 가서 했잖아요. 전쟁 후에 많은 작가들이 대구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대구는 우리나라 현대 미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대구에 있는 미국 공보관 그곳은 굉장히 미술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박형기가 73년과 74년 사이에 대구 미술관을 갑니다. 근데 워낙 자주 갔겠죠.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어이, 새로운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래 가서 본게 바로 백남준이 1974년도에 제작한 글로벌 글루브였습니다. 그래서 박형기는 그것을 보고 뻑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 활동을 비디오 아트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작품을 하고 대표작으로 상파울로 비엔날레, 파리 비엔날레 지금까지도 전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작품이 TV 돌탑이고요.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의 역사가 있는 한 박형기의 작품은 계속 소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2013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서울관은 완전히 컨템포러리, 세계 미술과 동시대적인 것을 전시를 하고, 과천관은 소장품과 아카이브 정리를 특화하는 공간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을 때, 박형기님의 유족이 박형기님의 미디어 아트 자료를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아트 아카이브이고요. 한번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국가기관의 소장이 되게 되면 계속 회자가 되고 같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국가기관에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갔을 때도 박형기님의 TV 돌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70년대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안과 박은 여전히 이제 존재했을 때그 안과 박 존재하는 양상이 일제강점기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1980년대 이제 숙성기에는 이제 채색화 근데 이때까지 수묵화가 주긴 했어요. 근데 수묵화는 제가 묵님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승강님의 채색화를 했고요. 민중미술, 이 당시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민중미술입니다. 이동기 작가라고 팝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이동기 작가 보여드릴 텐데 그 작가의 글을 보면 나는 대학에서는 추상미술을 배웠고 안국동 갤러리에서는 민중미술을 봤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실제 생활에서는 민중미술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죠. 특히 80년대부터 1987년까지는 그 민중미술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주의 이석주. 사실주의는 사실상 우리 국전에서 수상했던 대통령상을 받았던 이희준님의 작품과는 굉장히 궤를 달리하는 사실주의가 또 1980년대에 나타나고요. 민족 기록화와는 다른 역사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박승강님의 작품과 오윤님의 작품을 보실 텐데요. 무당이에요. 이 무당은 사실은 박생광하고 검색하면 최신 자료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도 사실 BTS의 그상 받은 덩그덕쿵더덕 하는 작품을 보고 박승강님의 작품을 생각했었는데요. 아, 이 박승강님의 작품이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외색이 짙다해서 배척받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198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거를 세계에 드러내야만 하는 숙명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고요, 1988년에
서울올림픽게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은 86년, 88년이지만 이것을 하기로 정한 거는 8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우리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 것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을 절실하게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박생광님이 전시도 하면서 다시 이 외색이 짙다고 평가받았던 색이 한국의 독특한 단청색 이런 색으로 어휘가 바뀌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박승강님은 처음부터 단청색 이런 거였죠. 우리나라 민중들이 사용하던 색 이런 거였죠. 근데 그것을 보는 주류의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81세, 2세 이쯤에서 돌아가셨는데요. 1981년이면 거의 이제 돌아가신 무렵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굉장히 역작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윤님인데 1946년에 태어나서 86년, 그러니까 이중섭과 거의 같은 해를 살다가 사망하신 분이죠. 근데 이중섭이 일찍 사망을 했는데 그 친구들에 의해서 많이 조망이 되는 것처럼 오윤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윤 작가는 이제 사실 1969년도부터 이러한 작품을 연구를 했죠. 그 민족적인 미술, 뭐 판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오윤 작가는 우리나라 민중미술계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고요. 사실 이분은 실제 당신이 판화를 직접 찍으셔서 그 민중운동 할때 배포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오윤 작가의 작품을 보면 누구라도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 만한 그런 굉장히 단순화된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떠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는 것은 추상미술과 완전히 유피를 달리하는 그러한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69년 현실 발언 이후에 1980년대 때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사망 후에는 더 많이 조망된 작가입니다. 그리고 미술을 그 밑에서부터 위로 보는 것도 좋지만 톱다운 형식으로 정책을 보고 미술을 보는 것도 굉장히 그 미술사를 공부할 때는 좋은데요. 사실 오윤과도 같은 민중미술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것은 김윤수와 같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이었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됐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 소장품 전시와 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때 소장품 전시를 보면 어떻게 색깔을 달리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특히 제가 뭐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전시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개관할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자이트가이스트라는 소장품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해설을 했는데요. 그때 소장품 전시로 큐레이터가 뽑았던 작품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때 광장전에 큐레이터가 뽑았던 작품들을 보시면 탑다운 형식으로 미술계에 얼마나 그것들이 작동을 하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셔서 두개 작품의 도로만 보셔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작동했겠다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1960년대에 대통령상 받았던 여인 자산과는 상당히 다른 사실주의 작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1982년도면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추상미술, 박서버로 위시한 추상미술과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추상미술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1980년대에 가서는 다 씹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미술계를 주름을 잡았을 때, 그때 이석주님은 일상이라던가 아니면 벽에 있는 어떤 모습이라던가 비물질적인 모습을 인간적인 느낌이 나게끔 하는 어떤 하이퍼리얼리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도 상당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미술계에서도 인정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김무성님이 자주 나오길래 김무성님이 연도를 보니까 1951년 서영선님하고 같은 해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서영선님의 작품은 이제 제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1951년도에 태어났고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 우리가 살았던 환경이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많이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자기 의지를 강하게 굳혀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과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햇빛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대에 지배하는 사람 쪽을 따라가는 게 있는데, 우리는 누구도 탓할 순 없지만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서영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민족화를 그리고 싶었던 거죠. 민족 기록화는 어쩐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화라는 게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르예요. 사실 다비드라던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만 보면 굉장히 역사화가 중요한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화가 중요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문인화, 자연에 경도되는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그려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근대기가 들어서도 역사화가 발전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그린 역사에 대표적으로 서영선님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서영선님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에 살지만 어느 누군가가 과거에 어떤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자기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영수님이 신문 노량진 매월당이라는 작품을 했지만 이러한 어떠한 현상이 그 당시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뭐냐면 그때 이제 여기 임금 자리하고 있는 분이 세조죠. 근데 세조가 이제 신문을 하고 노량진에 이제 이 시체들을 버려놓은 건데, 사실 이 시체를 누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시체에 가까이 가서 이분들을 정리를 하는 순간만도 이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매월당, 천재로 알려진 그 매월당은, 김시습은 이분들의 시체를 옮겨서 지금 이제 전철역으로도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묻어드립니다. 노량진 쪽에.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다시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지만 이제 산천을 돌면서 석촌 윤용구 선생님처럼 이제 주류 사회에 들어가질 않죠. 자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서영선님의 작품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 숙성계 작품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박승강님의 채색화, 이석주님의 사실주의 오윤인데, 바로 그 직전에는 이러한 박서버님의 그림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10년부터 80년의 기간이 흘러서 이제 1990년대 지점에 와 있는데요. 그때는 88올림픽 세계화를 기해서 세계 미술과 동시대성을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론적인 배경으로 지대한 역할을 했던 박이소님하고요. 그리고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면서 일약 미술계 스타가 된 이불 작가. 그리고 개념적인 태도로서 다소 누가 봐도 재미있지만 깊게 생각하면 의미 있는 작가 김범 작가, 그리고 일상과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 이동기,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작품을 하는 사진가 노순택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이소, 이불, 그리고 이재명, 요즘 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이분이 1964년도고 이불 작가도 이제 1964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박이소는 유시민과 손석희, 그분들의 나이인데요. 근데 박이소님은 일찍 사망하셨죠. 근데 박이소님의 작품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동양화 같은 느낌도 들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걸 누구나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박이소는 8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그 단체를 결성을 하고 또 마이너 인저리라는 미술을 소개하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우리나라 미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글로 남기게 되고요. 또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미술서로서 필독서로 알려진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를 번역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쉬운 글로 써 있는데, 이제 이분의 아카이브를 보면은 번역할 때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하지 않는다. 한국어만 적는다. 뭐 이러한 철칙도 있는 그러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작품, 아주 다양한 작품 중에서 그냥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잡초도 잘한다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최고를 지향하는
그냥 살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제 세상에 태어난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면 그냥 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항상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냥 살아도 되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보입니다. 박예소 작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19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올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립이 안 됐을 때에 미국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글을 쓰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정리를 해준 분이고요. 또 우리나라 민중 미술이 세계에서도 민중 아트라는 이름으로 세계 미술계에 이제 소개가 됐고 우리나라 추상 미술보다는 민중 아트가 어떤 미술계에서는 더 세계에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때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민중 아트라는 전시를 미국에서 아마 80년대 말 아니면 90년대 같은데 그때 이제 였는데 가교 역할을 하신 분이 박이소입니다. 그리고 이불 작가는 이제 1990년대 그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초대를 받으면서 일약 스타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불 작가가 미국에까지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1993년도에 백남준이 사비를 털어서 열었던 휘트니 뮤지엄 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휘트니 뮤지엄, 휘트니 미술관에서 했던 전시가 우리나라에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행위예술이라든가 그런 그 설치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같이 우리 미국 것만 들어오지 않잖아요. 같이 전시가 됐는데 그때 해외에 소개되고 뭐 호주를 거쳐서 미국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그 1993년도 미국 휘트니 뮤지엄 전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하고도 관계 있는 분이 바로 이불 작가이고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죠. 사이보그라는 단어를 미술계에서 처음 세계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불 작가입니다. 그만큼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작가 분야에 속하고요. 세계 미술의 동향을 정확히 판단하는 작가로 판단되는 작가입니다. 이제 다음 작품은 김범 작가와 노순택 작가의 작품인데요. 한번 김범 작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미,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뭘까요? 다리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라디오 밑에 다리미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꼽으면 진짜 다리미 역할을 해요. 이 정도 돼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 되겠죠? 뭐 그러니까 뭐 라디오 뭐야. 그 다음 작품은 또 뭘까요?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그럼 이 다리미 모양은 실제로는 주전자예요.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진짜 있고요. 나오는 구멍도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요. 실제 보면은 이 안테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라디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마르셀 드샹 이후에 서양 미술에서는 일상과 미술, 미술과 일상이 상호 이렇게 역동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작업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굉장히 드물었잖아요. 근데 박이소 이전부터도 있긴 있었지만 그 기점으로 이러한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념미술로서 박이소 작가도 있지만 아까 박이소 작가를 그냥 풀에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김범 작가의 작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순택 작가와 찍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2018년도에 이 도록도 하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받았어요.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것도 안 좋아하고 카메라 이렇게 비디오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만나왔던 작가들과 사진을 안 찍었던 거를 통탄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작가들을 만나면 사진을 찍을 용기를 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순택 작가의 야릇한 공인데요. 노순택 작가의 야릇한 공이 올해의 작가 상을 받았어요. 그때 저도 해설을 했는데 그때 이 올해 작가상에 제가 해설을 할 때 좀 과천에서 했는데요. 거기서는 할아버지들이 이제 등산을 하다 자주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 해설을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참 많이 좋아졌다.
그 남북관계를 이야기한 사진작가가 올해의 작가로 뽑히다니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야릇한 공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야릇한. 이분이 글도 잘 쓰시는데, 야릇하는 야릇하다를 본인이 신조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펠링도 STR은 이제 소문자고 A는 대문자잖아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아까 서영선 작가도 그렇고 노순작 작가도 그렇고 독일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순택 작가의 작품인데요. 근데 이게 하나는 야릇한 공이 크게 나온 사진을 제가 가져왔고요. 하나는 아주 작게 나왔는데 이런 형태 보이시죠? 공이 여기 보이십니까? 왼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누가 데려가는 모습이 있고 바로 여기 야릇한 공이라고 불리우는 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추리 마을 얘기인데요. 대추리는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군 기지가 될 거기 때문에 평택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 되면 국가와 국민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제 떠나야만 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 노순택님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 대추리라는 마을은 사실 일제 강점기부터 비행장을 하는데 정말 장욱진 작가 아시죠? 장욱진 작가가 일제 강점기에 징집이 돼가지고 대추리 마을에서 비행장을 건설하다가 해방이 됐어요. 바로 이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제 야릇한 공인데요. 야릇한 공은 뭐냐면 레이돔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를 정찰하는 카메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노순택 작가에게 이것이 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시민들은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몰랐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게 보이면 우리 고향인가 보다 하는 친근감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나중에 미군에게 이메일을 보내봐도 알수 없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답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레이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이 의미가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다. 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야릇한 공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팝 아티스트 작가 이제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젊은 분이 손동현 작가든 1980년대 배트맨인데 이준석 이분이 이제 1985년생이더라고요. 이동기님은 이제 1967년생이긴 하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기님은 대학에서는 추상화가들한테 배우고 안국동의 갤러리에 가서는 민중미술을 봤는데 이동기 작가님은 민중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상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민중미술처럼 설명적인 작품을 하고 싶다. 확실하게 설명이 되는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포스트모더니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토마우스예요. 이동기의 국수를 먹는 아토마우스인데 이거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일부러 굉장히 그림자까지 주면서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사용한 것, 기계적인 것, 그리고 손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디테일로 가는가 하는 그런 손과 기계의 관계에 관한 것도 이 작품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고요. 또 요즘에 BTS 어디에서나 나오지 않아요? BTS의 제이홉이 이동기 작가의 팬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치킨 누들숲이라는 자켓의 표지를 이동기 작가가 했어요. 근데 사실 이동기 작가는 2000년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러한 대중 가수들을 그리지 않을 때 1988년도에 이미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을 유화로 그렸고요. 그다음에 둘리도 유화로 그린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가왔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꽃이 피고 그리고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팝 아티스트 작가들의 왜냐하면 이동기 작가는 자기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작품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죠. 그리고 손동현 작가는 동양화, 아까 박이소 작가의 그냥 풀은 동양화처럼 보이지만 전혀 동양화 같은 구석이 없고요. 재료도 장판이거든요. 사실 우리 생활에서 쓰는 장판인데요. 이 손동현 작가는 동양화를 전공했고요. 동양화의 가장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팝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같이 혼합시킨 작품을 하는데요.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작가이죠. 그래서 1980년대생 작가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세계화,
획득기를 넘어서 작품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컬렉터들로 가겠습니다. 이병철, 이건희, 그리고 하정욱님, 빅뱅, BTS, RM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 두 분은 미술 애호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호암미술관 전시 갈 때마다 제가 놀랬는데요. 어쩜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과 중앙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 작품들이 여기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이제 감사한 일이죠.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구입을 해서 많은 기증을 했고, 그리고 하정우 님도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미술의 뜻을 두시고 우리나라 미술계에 지대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빅뱅 탑, 그리고 BTS RM. 이 요즘에는 이제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에 속하죠. 여기 BTS RM이 이제 대구에 이건희 컬렉션 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전시할 때에도 RM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전 할 때도 RM 존이 덕숭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대구 미술관에서도 RM 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제가 여기에 이제 버스를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다 제트기를 그릴 걸 그랬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트기를 타는 수준으로 일제강점기, 해방공간 한국전쟁, 분단 후 휴전기에 현재까지 왔고요. 그리고 휴전기라고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단어를 쓴 이유는 분단의 영향이 아직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을 제가 상징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추상미술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을 알수 있는데요. 추상미술에는 어떠한 뭔가 추상미술이 미술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어떠한 이유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러 가지 단점을 떠나서 우리나라 추상미술은 지금 우리나라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로 자리매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들 몇 점을 가져와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제강점기에도 분명히 추상미술은 있었습니다. 파란이라는 작품이고요. 주경님의 또 다른 추상미술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선구자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김한기님과 유영국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제강점기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올곧게 추상미술, 지금이라기보다는 사망하실 때까지 올곧게 추상미술을 구현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박서보님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느끼는 작품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추상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는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러한 박서보님과 같은 안과 박의 어떠한 그 야누스적인 성질 이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제가 제목에 야누스로 붙인 이유는요. 야누스라는 게 우리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1990년대 전까지는 그리스로마 때 나오는 그 야누스 신인데요. 그리스보다는 로마 신인 거죠. 근데 그 신이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근데 지금은 그 야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로 쓰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문화가 숙성해서 양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박수범님을 비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양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만한 어떤 성숙도가 마련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미술의 그 이완님은 이제 구겐나임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하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백남준님은 봤을 때 한국계 미국인 미술가이지만 이완님은 아직까지 한국 미술인으로서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추상미술로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은 이제 김한기 작가 신사실파 그룹 그리고 1960년대 10월에 미협전, 벽전 그두 개를 이제 보시면 좋고요. 70년대 뭐 ST그룹이나 아방가르드 그룹 그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1918년에 김희천 작가 대담 프로그램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김희천 작가는 미디어 작품을 하는 작가고, 그리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가의 말이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마무리 멘트로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김희천 작가가 한 말이 있는데요. 점점 가상의 해상도는 찢어지고 현실의 해상도는 옅어진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제가 2018년도쯤에 들었거든요. 이 강의 때 들었을 때 정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 미술관 대담 프로그램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을 이해하실 때 인상주의 미술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 대단하신 분 작품들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저도 좋아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상주의 미술을 좋아하는 거는 유럽의 19세기 말의 시대를 좋아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는 현대미술, 아방가르드한 현대미술에 더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상이 현대미술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보려면 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가시면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상 야릇한 작품들을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박이소님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도록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권할 만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긴 이야기를 짧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미술 해설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시 해설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시 해설가를 하실 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좀 영광스럽고, 처음엔 설레었고, 강의 끝날 무렵에는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강의였다고 생각하고,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강의였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